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에 학생들이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동아리 박람회 현장을 한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아리 박람회가 코로나 유행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애기능 농구 코트에서 애기능 동아리 박람회가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여행을 콘셉트로 약 20개의 동아리가 참여한 부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스 운영 외에도 응원단의 공연과 SNS 책자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20학번이라서 저도 이제 1학년 때 이런 걸 굉장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2년 넘는 시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김찬희 애동연 비대위장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감동을 느꼈으며 함께 행사 주최를 하게 돼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16일에는 동현이 주최하는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곳 학생회관에는 46개의 동아리가 참여한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박람회를 즐기는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콘셉트인 호그와트에 맞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학번을 불문하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 수에 기념품이 조기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신입생으로 처음 참여한 행사인데 재밌었습니다. 동아리 박람회 이제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올해 처음 하게 됐는데 일단 계속 기분이 좋고 진짜 다양한 동아리가 대학교에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15일 진행된 야외 공연은 티켓팅을 통해 한정된 인원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영상제, 방탈출, 메타버스 등의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년 만에 행사이고 또그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동아리 문화의 방식이 코로나 이전에도 진행했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레퍼런스나 이런 걸 찾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같이 준비했던 분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와서 매우 감사하고 또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행사의 종료 이후 학생들도 오랜만에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학생 지원부는 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를 공지하며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KUTV 뉴스 한나은입니다.